선택받은 박근혜 오른팔, 박근혜 전 대통령 정말로 살아있는 걸까요? 대선 민심을 아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던 재선거에서 TK 보수의 힘이 살아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김재원 이제 당선인이 됐는데 이 TK는 여전히 박심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뭐다 지금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고 이 지역 같은 경우 원래 이제 김종태 의원이 부인의 어떤 그 불법 선거 운동 때문에 이제 의원직을 상실해서 재선거를 치른 그 지역인데요.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김재원 의원이 원래 이 지역에서 한두 번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지도 면에서 굉장히 높고 그래서 다른 후보와는 좀 어떤 차별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김재원 후보가 여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상주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상주, 군위, 의성 이런 지역인데 이게 소지역주의가 아주 이게 여지 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재원 의원은 원래 의성 출신인데 상주 쪽에서 이제 이번에 표를 많이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 득표가 한48% 정도 해서 이제 당선이 됐는데 어떤 그런 면에서 있죠. 여전히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라든지 또 충성도 이런 면에 살아있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된 것이고 특히 이제 바른정당의 존재 자체가 아직까지 경북 지역에서는 여전히 아직까지 미미하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시켜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김재원 의원 개인의 어떤 그 이제 지명도, 아, 유명도 예. 당보단 그런 인물이었다. 측면이 다른 후보를 좀 압도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많이 작용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TK 지역에서 이종훈 박사님 거의 네. 싹쓸이하다시피 했는데 자유한국당 실제로 굉장히 고무된 분위기란 말이에요. 네. 저희가 TK 지역엔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력이 막강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은 아직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마음속에서 지우지 못한 상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최순실이 잘못했는데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조리 그 뒤집어 써야 되느냐 이런 정서가 여전히 좀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박근혜는 억울하다 이런 그 정서가 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저런 표심이 지금 결과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지역 유권자들이 뭐 예전에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지했던 지역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당내 경선하는 과정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런 거기 때문에 언젠간 바뀔 텐데 저는 이게 사실은 유권자들, 저 지역 유권자들도 이제는 좀더 현명해지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물론 있기에 쉽지 않으시겠으나 그러나 보수 전체의 어떤 그 미래를 생각하면 빨리빨리 좀 마음에 지울 것은 지우시고 또 새로운 인물들도 받아들이고 새로운 어떤 흐름, 새로운 보수의 재건을 위한 그런 노력들 이런 것에도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저 김성환 프로님 저 네. 민심을 아주 조금 엿본 거지 뭐저 민심이 다 바로미터 뭐 이런 건또 아닐 거 아니에요. 너무 과대평가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김재현 의원이 이른바 친박이라고 하는 확실한 뭔가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종의 박근혜 향수라는 게 남아있는 지역에서 어느 정도 그게 먹혔다.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네. 근데 다른 의원이 만약에 전혀 친박이 아닌 의원이 나갔다 그러면은 저는 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없는 당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빠진 자유한국당은 그냥 이른바 그냥 한국당일 뿐인 거예요. 이전에 그 새누리당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펄펄 이제 권력자로서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하고는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김재현 의원이 이른바 친박, 진박 의원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근데 이거는 총선이라고 하는 거하고 지금 대선이라고 하는 큰 판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이번에 이제 TK에서 다 갖고 왔다고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대선 때도 다 갖고 올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는 약간 좀 너무 과한 기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부의 분석이 아주 미묘하게는 좀 다른데 일단 그렇게 평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김재원 의원이 오늘 보수가 이대로 무너져선 안 된다라고 출사표를 던졌다는 얘기와 함께 이런 흥미로운 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홍준표 후보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이상과 지향점을 분명히 밝히고 즉그 주민들에게 예. 충분히 그 대안으로서의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 보여지는 그런 현상은 특히 일부분의 어떤 해석이고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의견 상당 부분 빠져서 우리 당의 홍준표 후보로 옮겨올 가능성이 많은 그런 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이제 홍준표 후보로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얼마나 맞다고 봐야 될까요? 일정 부분은 역할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이 과연 그 찻잔 속의 태풍을 넘어서 진짜 쓰나미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조심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이 고무될 수밖에 없는 것이 TK 지역은 거의 다시 회수를 했고 그것 이외에 지금은 경기 포천 지역에서도 한석 그리고 또 괴산에서는 졌지만 상당 부분 선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표심이 조직적인 표심이 상당 부분 살아있기 때문에 반전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지역선거와 대권은 상당 부분 다를 수 있죠. 결국 현재 그 홍 후보가 사실상 그 10%를 가지 못하는 상황 속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차선책으로서 마치 지금이 호남이 해왔는 것처럼 전략적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김재원 의원의 저 당선인의 생각이 과연 맞을지는 아직은 조금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그 입장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반응 중에 지난 탄핵 이후 처음으로 웃는다 뭐 이런 표현까지 당 분위기를 전했는데 예. 이현정 의원님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지지율도 잠깐 봤지만 김재원 의원의 바람처럼은 지금 분위기는 아니고 보수층이 확실히 뭐 이번 뭐 김재원 의원의 당선과 상관없이는 아직도 여전히 안철수 후보에게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결과가 자유한국당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일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양날의 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친박, 특히 이제 김재원 의원이 다시 살아온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만약 자유한국당에 대한 이제 시각, 그리고 또 홍준표 후보에 대한 확장성의 문제.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를 따져본다면, 그럼 예를 들어서 여전히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친박당이냐? 이런 식의 또 어떤 프레임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TK에서 표 아무리 얻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이건 이 선거는 지금 경북 도지사 뽑는 선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계속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거기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국적인 선거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 선거를 또 착각해서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꾸 이런 식 결과가 나오면 아 그래도 역시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마케팅을 그쪽으로 하다 보면 더 덫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딜레마의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에 좀 어떤 하나의 의미를 보자면 이제 바른정당의 어떤 기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바른정당이 이 TK에 지금 유승민 의원이 후보가 내려가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혀 어떤 그 지역에서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갖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결과를 놓고 제가 볼 때는 아마 바른정당 내부에서 상당한 좀 내분이 날 가능성이 있다. 도대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지금 유승민 후보를 끝까지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국민의당과 함께 뭔가 새로운 것을 도모해야 될 것이냐? 바로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고 이 내부가 아마 조금 지나면 아마 바른정당 내부에서도 이런 불만들이 저는 터져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른정당은 저렇게 뭐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 유승민 후보는 오늘 이 TK 지역 전패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 그 대구 경북 지역이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예. 뭐 가장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 대통령 탄핵에 관해서 저희들을 비판하는 정서도 대구 경북이 제일 높고요. 이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올바른 판단 또 앞으로 보수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가 계속 호소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닥 민심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요. 바닥 민심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표심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예, 이종훈 박사님 그런데 네. 친박의 힘으로 이번 결과가 나온 거라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교감을 해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 건 새누리당의 조원진 후보잖아요. 네. 홍준표 후보가 좋아할 일인가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근데 아직 이제 보수 지지 세력 중에도 새누리당이 재창당된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친박 단체들끼리,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탄핵 반대 집회 관계하신 분들이 뭐 사실 이제 조용하게 먼저 아주 빨리 이걸 아마 재창당 하려다 보니까 제대로 이게 알려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찌됐건 재창당했고 그 새누리당에서 지금 조원진 의원 자유한국당 최근에 탈당하고 여기 입당을 한 다음에 대선 후보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제 이 새누리당과 조원진 후보가 앞으로 얼마나 그 약진을 해 나갈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이번 그 보궐선거 결과에 너무 지금 자유한국당 내지는 홍 지사가 좀 좋아만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친박 표심이 조금 있으면 이제 새누리당이 재창당한 것도 알게 될 것이고, 또 거기 또 조원진 친박 골수, 조원진 의원이 이제 후보로 나온 것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지금 친박 표심은 약간 그쪽으로 좀 분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나마 지금 얼마 안 되는 그 지지세 중에서 친박 핵심 지지세가 2~3%라도 빠져나가면 홍 지사는 지지율이 더 떨어집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지금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조원진 그 후보하고 단일화 뭐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별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좀 분석과는 달리 홍준표 후보가 SNS 좀 TK 지지가 완전히 회복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김성환 평론가님 뭐 자신감을 많이 본인 스스로는 찾은 것 같은데. 뭐 자신감은 뭐 찾을 수 있을 수 있죠. 근데 실제 결과를 저렇게 분석하는 것은 기대 섞인 결과 분석이다. 뭐 물론 이제 후보가 용기를 얻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TK 쪽은 아직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용기를 얻었다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이번 선거 결과를 볼 때 자꾸 우리가 TK만 이렇게 좀 좁혀가지고 보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대한 의미 뭐 이런 것들 자꾸 찾게 되는데요. 전체 이번 재보선 결과를 보면은 기존의 정당 구도, 정당에서 지지층을 가지고 갔던 정도 딱 그 정도 수준에서 전부 분할해서 나눠가지고 가지고 갔어요. 예. 그러니까 TK에서 바라볼 때는 지금 바른정당 주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마음 주기는 조금 좀 불만이 쌓여 있고 그러면 결국 선택할 수 있는 데는 자유한국당밖에 없다. 이제 이런 선택의 여지를 받았다는 것 정도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고 그걸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요. 예. 결국은 이제 아까 이제 조원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조원진 의원이 박 전 대통령하고 교감했는지 안 했는지 박 전 대통령이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또 결과적으로 아무도 아시면 알 수 없는 얘기니까. 근데 그 앞으로 보수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바른정당도 굉장히 고민은 많겠지만 바른정당은 다시 보수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의 어떤 희망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도 저는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절대 중도사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번 대선을 기대하기보다는 다음번을 기대하는 좀 긴 그림을 보고 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예. 예, 물론 최 변호사님 뭐 TK 지역의 특징이 있겠지만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어제 결과를 보면서 아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울 때가 아니라 이용해서 보수표를 얻을 때다 뭐 이런 예. 결론을 내렸을 것 같아요. 꼭 그런 거는 아닌 것이 좀 마치 지금 그 TK에서만 그 한국당이 그 승리를 했는 것 같은데 이번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글을 쓰는 것처럼 TK 지역에서는 6개 다 전승을 했고 바른정당이 냈는데도 그 한국당이 그 승리를 했고 경기도 지역에서도 4곳 중에 3곳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전체 후보를 냈는 23곳 중에 12곳을 이겼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홍준표 지사로서는 얼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선거는 결과다라고 했는데 본인으로서는 그 본인의 어떤 그 10일 만에 이런 결과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고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드렸듯이 과연 이것이 새누리당의 이 한국당을 완전히 면책시켜 주느냐 그건 아니란 거죠. 지역 선거일 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단초를 마련했다 이럴 뿐인 것이지 이걸로 해서 분위기가 완전 반전됐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황에 대한 또 아니 아닌 인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지사는 지금 많이 고무된 상황인 건 맞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영향력이 아직도 있다 뭐 이런 분석까지 일단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유한국당 얘기 그리고 조금 웃음꽃이 폈다는 얘기 해봤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오랜만에 이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군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경원입니다. 물론 뭐 나경원 의원이 원한 건 전혀 아니겠지만 저런 징크스가
돌고 있다는데 이현정님 저거 뭐 그냥 마냥 웃을 일은 또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편집을 해놓으니까 보일 뿐인데 뭐 나경원 의원이 갔다고 해서 뭐 떨어졌다 이런 저는 뭐 징크스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있죠. 나경원 의원이 이제 지금 반은 그 새누리당을 탈당한다 만다 할 때 그 상황을 놓고 이제 과연 정치적 선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 사실 좀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보면 사실 바른정당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주춤한 이유도 사실 나경원 의원이 합류를 하지 않으면서 상당히 주춤했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들이 또 연출됐고 반기문 사무총장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정치적인 선택의 어떤 선택지가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좀 하나의 어떤 확실한 선택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제 결국 계속 저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나경원 의원도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스탠스가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상당히 좀 붕뜬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선택지 자체가 보면 좀 저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그런데요. 지금 조금 전 영상에서요. 가장 중요한 대목이 빠졌어요. 뭔지 아세요? 나경원 그 의원이 제일 처음 정치를 하게 된 계기가 이회창 전 총재 대선 때 2002년 대선 당시에 그때 법률 자문으로 영입을 한 게 처음입니다. 그 선거부터 사실은 패배했어요. 그 왜 이회창 전 총재가 낙선한 그 가장 중요한 대목은 왜 뺐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했었어요. 근데 글쎄 너무 이제 제가 좀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좀 듣기가 좀 거북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저 나경원 리스크가 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뭐 너무 뭐 심각하게 받아들일 건 아니고 지금 여의도를 떠드는 징크스 얘기까지 그리고 여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TK 영향력 얘기까지도 다뤄봤습니다.